먼저 르노 자동차 감사드리고요. 악인전은 그 우연히 이 연쇄살인마에 표적이 된 조직의 보스와 그리고 그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강력반 형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연쇄살인마를 잡게 된다는 내용의 범죄 액션 영화고요. 저는 거기서 그 연쇄살인마의 정체를 미리 짐작하고 연쇄살인마를 쫓고 있는 강력반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악인전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그 연쇄살인마는 어떤 범행 동기나 그리고 어떤 범행의 수법이 좀 알 수 없고 그리고 인물의 어떤 범행 동기 역시 알 수 없는 나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 영화가 사실 누아르적인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배우들이 캐릭터를 맡고 그 캐릭터들이 또 각자 준비해온 것들을 현장에서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아주 약간의 한국식의 블랙 코미디적인 느낌도 많이 가미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누아르 안에 이 영화 자체도 이 살인마 K가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 그러니까 스릴러의 느낌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제가 느끼기엔 현대에 들어와 지금 이 시대의 영화의 어떤 장르로 하나로 규정하기에는 영화가 이제 정말 더 종합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담기 시작해서 장르로 국한하기에는 이제 정말 좀 어려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신났어요. 너무 이 모두가 축제 같은 분위기 그리고 저희 영화를 즐겨주시고 또 이렇게 환영해주시는 분위기 때문에 마치 진짜 너무 신나서 어젯밤은 약간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영화라는 게 어떤 하나의 공감의 장이고 저희가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 자체가 또 관객의 이야기가 된다고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입장에서 어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가 레드카펫을 밟고 극장에 들어갔는데 관객들이 저희를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서 오는 저희 창작물에 대한 저희에 대한 존중과 존경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그것이 또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